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앱 진단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 서비스를 좀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그 모바일 프레임워크,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고 칼리눅스에다가 어떤 앱,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진단, iOS 앱 취약점 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구축하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드렸었죠. 그다음 동영상으로도 했었고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번 시간에는 이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한 그런 스캐너 자동으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진단한 것들을 이제 소스 코드하고 같이 진단 결과들을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한번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는 요 서비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유료로 이제 진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 스캔을 할 때는요. 그리고 무료로 진단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수 있는 그 범위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좀 많이 자주 보는 이유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무료 서비스, 무료로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을 하고 또 여기다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야겠죠?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좀더저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을 때 이런 서비스들을 좀 참고하면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올릴 때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서비스, 이게 공개 그 내부적으로 어떤 개발을 했는데 그게 아직 내부적으로만 비공개로 테스트해야 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올리는 것은 조금은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구글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정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거기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올리셔가지고 이런 데 분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캔이라는 버튼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 스캔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앱을 여기다가 테스트 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시큐어 뱅크 대상으로 한번 돌려볼 것이고요. 저는 미리 돌렸기 때문에 어떻게 올리는지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제 결과는 별도로 메일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메일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이제 결과 보고서를 보내줍니다. 링크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쉐어 리설트라는 것을 체크하냐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과 값들을 외부에다가 누구나 볼수 있게 공개를 하냐 아니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아래 리센트 최근 스캔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결과가 노출되기를 원하는 그런 앱들 결과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만약 요게 아직은 외부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소스코드 단위나 아니면 권한 쪽을 보시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을 보면서 이게 어떤 취약점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가드 룰이 현재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독화가 현재 되어 있다라는 그런 메소드 정보들을 여기에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올리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리설트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적 분석을 할 때는 약 300개 정도의 메소드만 그 안에서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점검할 수가 있고요. 유료로 풀스택, 이게 그 완전하게 정적 분석과 그 다음에 동적 분석을 같이 다 수행한 것을 했을 때는 유료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시큐어 뱅크를 바탕화면 쪽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업로드를 할 것이고요. 스캔을 누르면은 약한 2분에서 3분, 좀 크면은 한 5분 정도 내에는 그 결과 값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범위 안에서만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점검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결과 값들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앱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녹스 플레이에서 현재 깔려져 있는 그 앱을 하나 가져와서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기존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아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이메일에 뭐 중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 한번 왔는데
여기 왔었죠.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제 제가 검색을 했던, 스캔을 했던 리포트이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 결과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메일 정보만 적어주시면은 인증이 바로 되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인시큐어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무료로 공개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료로 하는 그런 강의들도 있는데, 책으로 집필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인시큐어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뱅킹 앱입니다. 가상 뱅킹 앱이고, 취약점이 굉장히 많은 앱입니다. 그래서 취약점들도 다양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SQL 인젝션에 관련된 것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업 모드. 외부에서 이 중요한 정보들을 백업을 허용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백업 모드들이 현재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트루 값으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트루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백업이 현재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정보들 볼까요? 임포터트. 어떠한 그 임포트가 현재 이것도 허용이 되어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보면은 이스포티드가 트루로 되어 있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쉘 권한들 없이, 인증 없이 거기에 접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액티비티 같은 경우, 현재 이게 다 이제 액티비티에 관련된 그런 현상들, 클래스 정보들인데, 그 액티비티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접근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증이 되어야만이 두 번째 액티비티에 접근할 수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액티비티로 호출을 해가지고 확인한다거나 이런 취약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컴파일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디컴파일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분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뢰되지 않은 외부 스토리지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소스 코드까지 같이 확인을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외부 저장소에 있는 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에 지금 현재 어떤 파일들을 선택을 하죠. HTML 파일들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위에 보면은 그 누구한테 거래 내역을 보낸 것을 이렇게 외부에 HTML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 정보나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 저장소, External Storage에 저장되는 것들은 취약점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들을, 잠재적인 취약점들, 이러한 자동화 진단 도구를 돌리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모의해킹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샘플링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면 좋은데, 시간상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그좀 누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화 분석 도구를 통해 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다는 거, 스태틱 정적 분석이나 동적 분석을 했다는 것들을 직접 자료로 남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누락된 취약점 같은 경우에를 보강을 해가지고 찾아내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협업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 자동화 도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활용을 해가지고 취약점 진단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